네,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황 관련해서 이제 다시 좀 준비를 해봤고, 아침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제가 그 미국 휴장이었잖아요. 메모리얼 데이로.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했었었고, 오늘은 지금 또 지금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머니투데이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6월 관련해서 6월 시장 전망을 요약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10분 정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사실 별건 아니고 제가 계속 이제 그 저희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그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은 중간중간 좀 있을 수 있고 이런 장에서 괜찮을 만한 투자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주 전략들 혹은 가치주 전략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크게 뭐그 저희 이트렌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찾아보실 내용은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멈추다 보니까 어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드리기는 좀 그렇고 두개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하나는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이제 다른 글로벌 은행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찾아봤는데 그 UBS 같은 경우가 이제 리포트 하나 냈더라고요. 증시가 내년 말까지 10%를 상승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올해 말에 이제 4,400 정도로 이제 오르고 내년 말에는 5,500, 4,650까지 오른다라고 했는데 올해 4.5%, 내년에 5.6%라고 하면은 이제 딱 보셨을 때 별로 뭐 이거밖에 안 올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연평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 상승률이 한 5에서 6% 정도예요. 보통 이제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지만 현재 들어와서는 이제 그 기대 수익률을 좀더 낮춰가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제 5에서 6% 정도라고 하더라도 채권보다는 사실 훨씬 낮죠. 채권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0%에 가깝고 올려봐야 뭐한 1에서 2% 정도 이제 금리가 나오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5%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마음에 별로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이게 현실적인 이제 그 시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익 증가라는 게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수익 증가라기보다는 기업들의 이제 어닝 실적 증가 플러스 경제 성장 그리고 유동성 이런 세 가지 고지를 넘어야 된다. 이익 성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1분기에도 워낙 세게 잘 나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들 어닝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경제 성장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일어나고 있고 다만 경제 성장률이 얼마 전에 미국이 6.5%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잘 나와야 성장이냐? 그건 아니고 6.5%가 나왔던 거는 직전에 워낙 크게 작년 1분기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확 떨어졌다가 뭐 다시 정상으로 올라오면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죠. 네, 시험 봤을 때도. 근데 여기서 더잘 나오는 것보다는 아마 이 정도 수준보다는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제 지속될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 얘기는 뭐 계속하지만 그럼 나쁜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많이 나오고 있던 걸 줄인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을 지금 보면은 작년 코로나 있을 때그 시장의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고 또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융자 시장에 또 이제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는데 그걸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미국 페드가 무제한적으로 채권을 매입했던 그런 행위를 이제 양적 완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이만큼 사주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조금씩 덜 사자. 내가 안 사준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사게. 예를 들면, 막 100억만큼 샀던 거를 뭐 80억, 60억, 50억, 40억. 이 정도로 좀 줄여드리자. 라는 이야기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유예요. 그걸 테이퍼링을 한다고 채권 매수하는 거를 전체 딱 끊어서 더 이상 안 산다. 이건 아니고 내가 사주는데 조금 줄여서 사줄게. 라고 하는 게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테이퍼링을 한다. 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뭐 양적 완화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게첫 번째.
뭐 사주긴 계속 사주지만 좀 덜 사줄 뿐이다 라는 게 하나, 양적 완화가 여전히 있다 라는 게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 테이퍼링 하는 이유 자체가 중앙은행에서 판단했을 때 이제 경제가 이미 좋아졌어, 더 이상 유동성 경색도 없고 채권시장에 지금 문제도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서 공증해 주는 거예요. 공인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인증해 주는 그 절차,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었다 라고 인증해 주는 순간이 테이퍼링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 악재가 없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유로 여러 가지 두려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노이즈가 될 수는 있겠죠. 잡음이 될 수는 있어요. 테이퍼링 한다고 이거 어떡하지?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에 더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테이퍼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금리가 인상한다 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봤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선 계속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식시장도 상승을 했고, 그러면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르네요. 말이 빠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아니 주식시장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 절대적으로 시장에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익 증가세가 둔화해도 전년 대비 10%만 증가하면 주가가 연 10% 오른다는 게 그의 견해다 라는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설명 다시 드리면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예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주가는 보통 PER이라는 지수를 많이 쓰죠. PER, Price Earning Ratio라고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12배다, 뭐 12배, 14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다. 아,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지금 3000 정도니까 평균적으로 벌어들어있는 돈이 한 250포인트 정도 된다 라고 하면 거기다 14배를 곱하면 그 2800이 되는 거예요. 지수가 15배를 곱하면 이제 3000이 되고 16배를 곱하면 3200이 돼요. 아니요, 죄송하네요. 250포인트였으니까 계산이 쉽지가 않네. 네, 200포인트로 할게요. 200포인트로 하고 15배면 3000, 16배면 3200, 17배면 34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런 멀티플이라고 하는데 이익 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혹은 앞단에 있었던 기업 이익 자체가 상승하면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 멀티플이 고정이다. 지금 S&P가 한 17배, 18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고정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 이익만 상승하더라도 주가가 연 10%씩 상승한다 라는 게 지금 그대로 이 글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결국 기업 이익이 상승하기만 하면 주가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갈 수 있어요. 멀티플 배수는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기업 이익이 때문입니다. 이익이기 때문에 기업 이익만 견조하면 주가 자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 상승 잠재력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났는데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버 테크놀로지스 뭐 이런 종목도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MU 같은 경우가 저희 ETF 중에 NVQ라고 이제 가치주 ETF가 있는데 그게 한 연초 대비 지금 23-34% 벌써 올랐어요. 그래서 저희 ETF 중에는 제일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도 지금 마이크론이 들어있긴 합니다.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기업 실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금 말씀드릴 거는 오늘은 길게는 하진 않을 건데 어제 제가 그 미국 PB들이 만드는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많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느꼈던 거는 제가 매일매일 시황 정리했던 것보다 어쩌면 그렇게 포트폴리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한번 보셨던 거예요. 어제 이제 크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네 가지 ETF로 전 세계 자본시장에 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들어와서 한 9개 정도 ETF로 전 세계 자본시장에 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위 자산군처럼 보시면 되는데, 미국 주식, 미국 외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미국 외채권, 뭐 머니마켓 펀드 한 10개까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머니마켓 펀드는 현금으로 보면 되니까 10가지로 이제 활용한 ETF들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떤 전략이냐면 그냥 시가총액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면 그냥 글로벌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이득을 보고, 단기적으로 하락하면 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건뭐 피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시장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패시브한 전략이다. 패시브, 네, 패시브라고 해서 이제 시장을 그대로 복제하는 전략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본인 성격이 공격적이다라고 하면 제일 왼쪽에 자산 100%, 주식 100% 포트폴리오 가져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일반적인 투자자다라고 보통 생각하면, 아니요, 죄송해요. 제일 오른쪽에 주식 100%였고, 난 일반적인 투자자다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주식 6, 채권 4 포트폴리오가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제일 맞는 그런 전략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TDF 펀드, 타겟 데이트 펀드 이제 많이 인기시잖아요.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벵가드 있을 때 KB자산운용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상품을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또 보면 최근에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가 많이 인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타겟 데이트 펀드 TDF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 은퇴 주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잊어버리면 되는 상품이에요. 가입하고 그냥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잃어버리면 되는 상품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TDF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이제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이에요.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전후 세대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도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딱 베이비 부머랑 같은 세대죠. 한국이긴 하니까 뭐 미국이랑 좀 다르지만. 이제 제가 보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노후를 이제 대비를 하고 계신데, 미국에 있는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TDF라는 게 나왔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던 건 2000년도 중반 정도였어요. 2006년부터가 사실 도입이 돼서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TDF 뭐좀 쉽게 바꿔서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할게요.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을 하는데, 그 미국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더니 뭐한 1%짜리 채권, 2%짜리 채권에만 가입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자산에만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 맘대로 이제 운용하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야후 주식에 전부 몰빵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양극단이었죠. 아예 현금만 가져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 굉장히 공격적인 자산에만 투자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양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뭐잘된 경우도 있지만 안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은퇴할 시점은 되고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자산을 계속 굴려오긴 했는데, 보니까 남은 돈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남은 돈이 어떻게 보면은 은퇴 자산을 마련하기엔 충분히 이제 충분하지 않은 자금밖에 안 남았는데, 2000년 초중반부터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이게 사실 간단한 전략이에요. 어렸을 땐, 젊었을 때는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하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채권에 조금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주식 투자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다, 글라이드가 떨어지는 것처럼 줄어든다라고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불리긴 하는데, 어쨌든 자동적으로 간단하게 투자해주는 전략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투자하는,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소득이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에는 이런 TDF 같은 전략 때문에 은퇴 자산이 평균적으로 보통 10억 가까이 돼요.
10억 가까이 플러스, 평균 10억이니까 더 많이 버셨던 분들은 훨씬 더 크게 많이 가져가시고, 조금 덜 버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하실 때 나쁘지 않은 그런 자금을 마련한 게 미국의 타겟되이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6대 서포트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형적인 타겟되이 펀드의 평균적인 그런 자산 배분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지금 주식 100%에 가까웠다가 나이가 들어가시고 그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 주식사 채권 6까지 줄어든 형태가 돼요. 타겟되이 펀드도 채권 100으로는 안 갑니다. 보통 채권이 비중이 제일 커져봐야 70% 정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꾸준히 어느 정도는 담아가긴 하고요.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런 기본적인 전략이고, 내가 실제로 운영할 때 어떻게, 혹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라는 걸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차트가 앞에서 보셨던 거와 똑같은데, 제가 그냥 그 테두리만 몇 개를 쳐놨어요. 그게 뭐냐면, 비중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 비중으로 가져가면 되시고, 자산군 이제 보면 주식하고 채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할 거야, 채권에 더 많이 투자할 거야 라는 것부터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제일 왼쪽부터. 나는 지금 장을 조금 더 뭐 좋게 보고 있으니까 난 주식이 조금 더 많이 들고 갈래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지금 장이 그래도 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성향 자체가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거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 채권을 더 많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자산군 단에서 주식 채권 비중을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하위 자산군으로 들어왔을 때 미국하고 미국 외 주식이 있는데, 주식 먼저 보면 나 미국과 미국 외 주식 봤을 때 나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시면 미국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면 돼요. 저 안에서. 아니면 나는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미국은 이제 조금 줄여가고 이제 못 올랐던 이제 선진국 유럽이나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갈래 라고 하시면 미국의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면 돼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미국이랑 미국 외 채권인데, 미국 채권하고 미국 외 채권하고 가장 이제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 외 채권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 채권들이 많이 들어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마이너스 채권금리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유럽 채권 거의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이제 뭐 오기석 부회장이 지금 보여준 저 표 분류가 있긴 하지만, 난 실제로는 미국 채권에 훨씬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면 미국 채권을 더 많이 늘리시면 되고 미국의 채권을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단에 아랫단에서 실제로 활용할 ETF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라고 하면 S&P 500 대형주랑 중소형주 혹은 선진국 이머징 마켓, 그리고 미국 채권 같은 경우 단기 중기 장기,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국내 투자자분들은 많이 투자해 보신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채권을 실제로 투자하려면 자산이 상당 규모가 돼야 되고, 그리고 채권 ETF가 나오긴 했지만 ETF 채권 ETF를 사셨던 분들도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그냥 적어보고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식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아니면 선진국이냐 이머징 마켓이냐, 이거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간단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표를 만들어놨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도식적으로 나는 주식 더 많이 할 거야 아니면 채권 더 많이 할 거야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 주식 안에서는 미국 더 많이 할래 아니면 미국 밖에 거 더 많이 할래, 아니면 미국 안에서는 대형주 더 많이 할래 중소형주 더 많이 할래 아니면 선진국 할래 이머징 마켓 할래 라고 이제 고르시면 돼요. 비중을 여기서 본인 성향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위험이 더 크고 선진국보다 이머징 마켓이 위험이 더 커요. 위험이 크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더 크다라는 말이에요. 투자 업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고, 나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바꾼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하나 더 바꾼다 하면, 나는 미국 중소형주는 잘 모르겠고 한국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시가총이 훨씬 작으니까 나는 한국 관련해서 미국 중소형주 포지션 대신에 나는 코스피 200 담을래. 말 되고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선진국하고 이머징 마켓이 있는데
나는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면 전체 다안 하고 뭐 내가 잘 아는 뭐 일본만 할래. 아니면 내가 잘 아는 뭐 독일이나 유럽만 할래.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틀이라는 뭐 하나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실제 포트폴리오 이제 결정은 본인들이 여기서 선호하시는 걸로 가면 돼요. 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나는 미국 중소형주 이거 빼고 나는 아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개별 종목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 들어가시면 돼요. 뭐 테슬라는 이제 중소형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담으셔도 되고 이머징 마켓 주식 지금 VW ETF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나는 알리바바 아니면 핀도도 아니면은 뭐 텐센트 이런 중국 종목 갈래라고 하면 가시면 돼요. 가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틀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제 그 공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씩 실제 투자할 ETF 혹은 이제 종목들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끼워 넣으시면 되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는 지금 BSV, VIV, VLV 세 개가 들어 뭐 VMBS 세개네 개가 들어 있는데 아나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아라고 하면 하나만 쓰시면 돼요. BND라는 거 하나만 쓰시면 되니까 이제 BND, BNDX 가져가면 되시고 아니면 난 채권은 모르겠어. 채권은 나는 미국 채권 사실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 안 하고 나는 그 부분 현금으로 할래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현금 들고 가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쓰는 뭐 CMA 계좌에서 이제 단기 이제 MMF 같은 걸로 대신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형태의 자산으로 갈아 끼우시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냥 틀이고 이 안에서 다양하게 바꿔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나는 아크 ETF에 내 자산의 80%를 담아가 아니면 난 테슬라 주식에 내 자산의 뭐 70%를 담아가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더잘날 수는 있어요. 잘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40, 50%씩 고점에서 빠지는 걸 내가 참고 견뎌갈 수 있는가? 이런 게 보통 1년 혹은 2, 3년에 한 번씩은 충분히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공포감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제 빠지면서 그래도 나는 뭐 장기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이제 장기 성장성을 믿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게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진 않지만 방법일 수도 있고 다만 나는 해봤는데 난 도저히 그거 변동성 못 견디겠어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투자의 틀, 이제 투자의 프레임, 투자의 틀을 가지고 한번씩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내일 또 시장이 열리니까 내일은 시장 열리면 다시 또 시황 관련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감사드리고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